네, 안녕하세요. 콤샵입니다. 네, 오늘도 PC 조립. 요거, 그저께 이제 상담 문의가 들어왔는데, 요분께서는 뭐 하는 게 리그 오브 레전드 롤, 네, 그거를 풀업으로 아주 저렴하게, 굉장히 저렴하게 무조건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품은 그래도 웬만큼 쓸만해야 되니까 뭐 30만 원대 초반 견적을 원하셨고, 실제로 제가 이제 그렇게 견적을 내드렸습니다. 30만 원대 초반으로. 그래서 이제 부품은 뭐 댓글에 달릴 거뭐 예상을 하고서 제가 이제 찍는 거라서 댓글에 분명 그러시겠죠. 또 왜, 웬디 그린 왜 썼냐. 그리고 또뭐 에즈락 했다 뭐 이거 에즈락 이런 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저도 물론 손님들한테 이제 판매할 때는 좋은 제품을 권해드리고 싶기는 해요. 한데 손님들이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나는 무조건 그냥 싸게끔. 그러니까 이 손님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싸게 롤 풀업으로 되면 된다고 하셔서 저희 지금 가장 현존하는 제품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쓸만한 놈으로 해가지고 네, 제가 견적을 내드렸고, 실제로 30만 원대 초반 견적으로 나왔습니다. 간략하게 뭐 부품 소개를 해드리자면, 라이젠, 뭐 요즘에 아주 핫한 제품이죠. 라이젠 2200, 2200G 맞죠? 네. 라이젠 2200G 요거랑 램은 당연하지만 뭐 내장 그래픽으로 사용을 할 거라서 DDR4 4기가 19,202개. 이거는 램 오버를 하면 좋겠죠? 어차피 A320 보드라서 램 오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램 오버를 제가 해드릴 거고요. 아, 요거는 좀 이따가, 아, 메인보드, 에즈락 A320MDGS. 네. 요게 좀 저렴한데, 이거보다 더 저렴한 모델이 있었어요. 실제로 ECS 보드. 근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ECS 보드 넣기에는 조금 그래가지고 제가 에즈락 거로 넣어드렸습니다. 라이젠 요걸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SSD도 128기가짜리 웬디 기린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손님이 그냥 무조건 싸게 롤 프로보로 되면 된다. 30만 원 초반. 네, 그걸 맞추다 보니까 요렇게 됐고, 파워도 예전에 제가 이제 잘 쓰던, 물론 500W 전격 이런 거 넣으면 좋은 거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파워도, 네, 전격 쓰면 좋아요. 한데 비싸니까 요거는 좀만 얼마짜리, 네, 요걸로 제가 좀 그나마 좀 와트수가 좀 있는 거, 230W짜리 요 정도면 전격 230W짜리라고 하면 충분히 잘 돌아가실 만한 사양이에요. 요 정도면 230W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케이스도 13,000원짜리, 네, 굉장히 싼 거, 픽셀. 네, 요걸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도 만약에 이제 요거 천천히 조립 버전으로 제가 할 건데요. 뭐 만약에, 네, 롤을 하고 싶다, 풀업으로 하고 싶다,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추천드립니다. 네, 요걸로 하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천천히 조립 버전으로 제가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거 CPU를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미개봉 제품이고요. 네, 요거 개봉하고, 2200G, 네, 라이젠 2200G. 쿨러도 뭐싼게 들어가죠? 스텔스? 레이스 뭐 스텔스인가? 아무튼 AMD 중에 이제 가장 저렴한 모델이다 보니까 쿨러 상당히 조그마하죠? 그래도 인텔 쿨러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정품 쿨러하고. 네, 요거 들어갈 거고. 그리고 보드 개봉해 볼게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건 특이하게도 이제 그 DVI 하나만 들어가요. DVI
DVI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것 같아요. 요걸로 해서 요거 넣을 때 요거 항상 제끼고 딱 제껴주고 요 역삼각형 모양, 보드의 역삼각형 모양과 여기 역삼각형 모양이 맞겠고요. 예, 한 번에 꽂아줘야 되나요? 한 번에 싹 꽂고 요거 제쳐주고, 예, 요렇게 했으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기본적인 기본 쿨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 쿨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제거해주고, 네, 요거를 제거를 해주고 쿨러를 달아야겠죠. 레이스 저게 뭐냐, 쿨러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쿨러를 스텔스. 네, 스텔스 이름은 멋있는데 스텔스라고. 근데 성능은 제일 안 좋지 않나요? 네, 요거를 다 제거해준 상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CPU가 쿨러가,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서물그리스는 발라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게 이쁠까? 이렇게 하는 게 이쁘겠죠? 이렇게 할게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쁘겠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쿨러 장착할 때는 한쪽만 하지 말고 대각선, 한쪽을 조였으면 대각선 방향도 이렇게 조여주고, 그 반대 방향, 네, 반대 방향도 조여주고, 그리고 그 반대 방향 100%씩 다 하지 말고 80%씩 조여준 다음에 나머지 20%는 돌아가면서, 여기는 나머지는 20%는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쬐주고, 네, 부셔지는 소리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쿨러, CPU 쿨러는 여기 위에, 이건 따로 써 있진 않네요. CPU 쿨러 다른 데는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장착해 주면 되겠죠. CPU 쿨러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램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램은 DDR4 8기가, 4기가짜리 두 개, 8총 8기가. 당연히 내장 그래픽이기 때문에 그 램은 하나 들어가 있는 것보다 두 개 들어가 있는 게 좋겠죠. 듀얼 램으로 해야지 성능이 없앤다는 사실. 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램 4기가짜리 두 개.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사기가짜리 두개 여기 딱딱 소리 날 때까지 딱딱. 여기도 마찬가지로 딱딱딱. 네, 다 정착이 됐습니다. 네, 딱 소리 날 때까지. 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죠. 네, 그리고 케이스는 이게 원래는 3형 케이스예요. 3형 케이스, 그나마 좀 3형 케이스인데 그나마 좀 뭐 괜찮은 케이스? 뭐라 그래야 되나? 그나마 좀 쓸만한 케이스. 저희가 13,000원짜리인데 그나마 좀 쓸만한 케이스라서 이걸로 정했고, 그냥 뭐 이거는 뭐 쿨링 성능 뭐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뭐 당연히 뭐 그런 거 2-3만원짜리 사면 좋죠. 2-3만원짜리 사면 좋은데, 근데 가격이 또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면 또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싫다고 하셔서, 그냥 제 기본적인 케이스, 그나마 좀 괜찮은 거. 그래서 이거 픽셀로 제가 정했고요. 이걸로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것도 뭐 꽤 나쁜 케이스는 아니니까 튼튼해요. 케이스도. Thank you.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 케이스 좋아요. USB 3.0도 있고. 네, USB 3.0도 있어요. 요거는 뭐 별거 없죠? 그냥 이렇게 뒤로, 이게 뒤로 빼주면 되겠죠? 뒤로 빼줘서 손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뺄게요. 이렇게 빼지? 홀로도 뭐 여기 있고. 네, 항상 얘기하지만 요거 끼실 때, 요거 장착하실 때 손 주의해서 껴주시고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끼시면 되고. 거꾸로 끼었다 했네. 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컴퓨터 모니터. 네, 저기 케이스. 네, 아무튼 요거 조립을. 요것도 마찬가지로 저거 백패널 IO 실드. 요 백패널은 이제 설치를 했고, 이 스탠드 오프. 스탠드 오프 항상 중요하죠. 끼는 거. 예. 네, 요거 확인을 해서 여기는 보니까 지금 현재 딱 있고, 여기 두 개 들어가, 요 두 개만 끼면 될 것 같아요. 두 개만. 두 자리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스탠드 오프는 요 밑에 보니까 두 개가 있죠? 요거를 위로 올려서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손 스킬로. 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를 요렇게. 요걸 요렇게 끌어다가, 여긴가? 여기죠? 네. 요렇게, 여기. 여기도 한손 스킬. 요런 식으로. 쫙쫙, 예, 안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도, 여기다가. 네, 한번 해주고, 손으로 해주고, 요걸로 쪼여주고. 네, 요렇게 하고, 요거는, 요거 잠깐 빼주고. 두 손으로 하겠습니다. 한 손으로 하려니까 좀 한계가 있네요. 네, 요거는 빼주고, 여기에 맞게끔, 요렇게, 뒤에 잘 보고, 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 요렇게, 구멍이 다 여섯 개 총, 돌레 여섯 개, 네, 거기다가 꽂아주면 되고, 요거 나사는 UFO 나사. 네, 요렇게 생긴 놈. 네, 요걸로 꽂아줘야 돼요. 보드는 요거 총 6개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SSD 들어가겠죠. SSD 웬디크린. 네, 요거는 대원시티에서 거네. 유통사가 대원시티에서 거. 도우정보도 있고, 대원시티에서 있고, 뭐 여러가지 몇 군데 있죠. AS 유통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요거 스티커 정품 스티커. 네, 요거 부착해주고요. 이렇게 부착해주고. 요거는 어디다 붙여서 할까요? 앞에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에다가,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네. 그리고 요 가이드, 요 CD롬 들어가는데, 여기 또, 여기도 막아주고. 요것도 손은 다 여기 밑으로 해서 여기다 빼줄게요, 다.
해주고, 네. 파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는 요거. 파워는 이거 상단에 들어가는 거라, 상단에. 여기 상단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쭉 주고, 요 손들도 조금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뒤로 다 빼줄게요. 뒤로. 네. 요런 손들도 뒤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손 정리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인보드 주전원, 주전원은 여기다가 싹 꽂으면 되겠죠. 그리고 보조전원은 여기 있죠. 여기 보조전원 여기다가 이쪽으로 아닌가.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선들, 요 뒤에 쿨러선, 쿨러. 아, 이 쿨러선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쿨러선은 여기 뒤에 보면 자리 하나 있죠? 여기 있죠? 선. 여기. 여기다가, 요건 3핀이니까 3개만 딱 꽂아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 묶어줄 거고, 그 다음에 USB 3.0. 3.0은 여기 있네요. 여기 USB 3.0 여기다가 이렇게 USB 3.0 여기 있죠. 홈 위치 잘 확인하고, 요거는 요 가생이 쪽으로 있네. 바깥쪽으로 이렇게 꽂으면 되겠죠. 그리고 USB는 어디 있어? USB 어디 있냐? 여기 있네. USB는 여기 있죠. 이게 보드마다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네, 꽂아줬죠? 그리고 HD 오디오. HD 오디오는 여기, 요쪽에. 그쵸? 이렇게 멀리 해놨냐, 얘네들아? 뭐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하드 LED. 요거 좀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파워가 안 켜지면 안 되니까. 왼쪽 하단 JFP1 여기 있죠. 패널. 요거는 이제 JFP1이 아니라 요건 패널이라고 써있네요. 그쵸? 패널 보이시죠? 패널. 여기는 친절하게 다 써있어요. 파워 LED 여기 보면 글씨 조그맣게 있는데 뭐 파워 LED 뭐 이렇게 다 써있어요. 그대로 해주면 돼요. 예. 네. 하드 LED 왼쪽 하단 여기다가 하드 LED. 그 옆에는 뭐죠? 리셋. 그 옆에는 리셋. 아우 힘들어. 그 옆에는 리셋. 그 위에는 뭐죠? 리셋 하면 파워 스위치. 파워 스위치는 그 위에. 그 다음에 파워 LED 마이너스는 뭐죠? 오른쪽. 마이너스는 오른쪽. 플러스는 왼쪽. 네.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립은 일단은 다 된 거예요. 이제 선정리만 하면 되죠? 선정리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네. 선정리는 빠르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빼주고. 네. 선정리는 제가 완료된 모습만. 네, 이렇게 해서 조립은 완료가 됐습니다. 조립은 다 된 상태이고요. 어제 댓글 보니까는 뭐 요거 관련돼서 뭐 몇 분이 세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전원선 이쪽 연결하는 뒷부분은 제가 다 이 하얀색으로 다 연결했고요. 요 앞에는 그래도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그 검은색으로 제가 예, 케이블 타이를 묶어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조립을 했고요. 일단은 잘 되는지, 부팅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은 잘 들어오고요. 화면도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즈락 잘 나오죠? A320DGS 3 라이젠 3 2200G 위드 라디오 라디언 베가 그래픽스 3500 프로세서. 네, 잘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